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타마스타 박문선입니다. 네. 아, 오늘 금요일이죠. 불금. 막 달려야 되는 날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 불금도 마다하고, 우리 진짜 많은 사업자분들이 오늘 또 이 강의에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현장에도 진짜 좀 더 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오늘 진짜 제가 아는 거를 제가 했던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명단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무점포 사업이고 무경험 사업이다. 그리고 저희가 뭐죠? 투자를 안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터미의 주요한 거는 뭘까요? 우리 애터미의 주요한 투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거는 명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단으로부터 우리의 사업이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명단 작성을 하셨나요? 자, 명단 작성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진짜 우리 성공이 8단계 순서대로 이 애터미 사업을 너무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단 작성을 할 때 저는 요즘에 저번에 이 강의를 딱 봤을 때 제 강의명이 명단 작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백만갑으로 해서 본사부터 아주 들썩들썩 되잖아요. 그런데 뭐 명단이 필요해요? 그냥 하면 되죠. 대부분 분들이 명단 작성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명단 작성 안 하고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맨날 명단 작성을 하세요. 저희랑 같이 스폰서랑 같이 파트너랑 같이 명단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갈지 거점을 정하고 1, 3, 3을 정해서 우리 사업 진행을 합시다 하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해가 가고 해도 명단 작성을 안 하고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은 명단 작성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면서 한참 생각했는데 애터미 사업에서 어떤 분들이 성공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가 성공자의 얘기를 강의를 진짜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이 진짜 많은 성공을 했을까요? 제가 딱 오면서 생각했던 게 한 가지가 딱 명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인맥이 없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인맥이 없는 사람, 나는 인맥이 없었어 하는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분들 많잖아요. 성공자. 나는 진짜 인맥이 없었어. 나는 신용불량자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인맥이 없어서 딱 두 분이나 세 분한테만 딱 집중 공략을 한 거예요. 그분들만 꾸준히 한 거예요.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두 분이 이 애터미를 알아봤어. 그래서 인맥이 없는 분인데 꾸준히 한 게가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분들이 했나 하면은 초대. 자기가 있는 인맥을 꾸준히 초대하는 분. 회장님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이 자리에 앉혀라. 그래서 내 인맥들을, 내가 아는 분들을 꾸준히 이 안에 초대를 했던 분들이 성공을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능력이 없는데 이 나의 초대로 인해서 회장님이 얘기를 듣고 인생신호를 강의 듣고 마케팅을 이해를 하고 우리 회사를 이해하고 한 분들이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인맥이 있든 없든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나는 사람.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백만갑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도 우리 회장님이 계속 많이 얘기하는 게 김광렬 임페리얼님이 하루에 300명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공한 분들을 보면은 나는 내 주변에 있는 2m, 3m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만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많은 사람을 만나는 분들이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가 요즘에 많이 또 영리더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분들은 어떤 거로 성공을 했을까요? 진짜 온라인을 너무 잘 활용하신 분들. 온라인으로 그 정동문 아드님 지금 본부장, 거기 총장이에요? 본부장인데 로얄클럽인가요? 되게 높은, 본부장인데 리더스클럽인데 그분은 하루에 엄청 많은 메일을 하루에 300개씩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양이 중요하고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명단이 많지만 이 명단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애터미는 다 됐는데 왜 어떤 분은 성공하고 어떤 분은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이 명단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이 갈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생각했던 게 또 어떤 분들이 성공했을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해외 라인을 뭣도 모르고 뛰쳐나간 사람들. 네.
진짜 그런 분들은 또 다 성공했거든요. 진짜 많죠. 김분순의 네, 크라운 마스터님도 그렇고 임페리얼 분도 몇 분 계시고 그리고 해외라인의 우리 그 중국 분도 한 분 계시죠. 박광호 크라운 마스터도 그렇고 진짜 많은 분들이 해외 라인을 턱도 모르고 뛰쳐나간 분들이 애터미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있지만은 근데 이런 분들이 그 배경을 보면 성공자의 이거 이 예시를 들어보면은 수당도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직급이 되지만 직급 유지가 안 되고 돈이 안 되는 리더들도 많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분들은 다 돈 되고 어느 정도의 자기의 이 라인이 제대로 구축되고 이 라인 자체가 너무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도 생각했던 게 대체 애터미에 어떤 분들 성공했을까? 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야 될까 하면은 제가 이 아까 몇 개 얘기했던 거 이미 성공자 애터미를 잘 성공이 8단계 따로 따라 하면 된다. 성공이 8단계도 알겠지만 이미 성공자분들이 사례도 많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성공한 사례가 요 다섯 가지가 추려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요즘에 명단도 되게 중요해요. 명단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면 본인들 명단을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PPT를 안 써도 괜찮겠죠? 그냥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본인 명단에서 무조건 다 핸드폰에 하고 카카오톡에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내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명단 작성이 꼭 나와요. 근데 내가 명단 작성이 안 돼. 그러면 다시 1, 2번으로 돌아가 주세요. 나의 꿈이 명확한지 나의 목표가 명확한지를 다시 한번 좀 고려봤으면 좋겠어요. 이 명단 작성이 안 나오는 부분은 무조건 1, 2번 목표하고 꿈 결의 결단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체 애터미가 될까 안 될까? 다른 사람들 나를 어떻게 말할까?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이 명단 작성을 못하고 내가 명단 작성을 해도 상대방하고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좀 그렇다면 다시 나의 꿈하고 목표를 진짜 생생하게 그려주고 내가 사고 싶은 집이 어떤 집인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어떤 건지 내 나중에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 목표하고 나의 꿈을 생생하게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되는 게 명단 작성이거든요. 명단 작성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무조건 액션이에요. 명단 작성을 100번 맨날 해봤자 안 움직이면 아무런 결과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을 한 뒤에는 제일 처음엔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한다. 그런데 제품도 안 써요. 알리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애터미를 한다고 할 때 저는 좀 쉽게 쉽게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내가 애터미를 알린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진짜 그 중에 몇 제품이라도 내가 좀 애용을 해보세요. 그게가 칫솔이어도 좋고 화장품이어도 좋고 세제도 좋습니다. 네 가지든 다섯 가지든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내가 감동할 수 있는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 제품들을 제대로 공부를 해서 내가 만족한 제품들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 제품들 쓸 사람들을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칫솔을 한다면은 양치를 한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치를 할 거 아니에요. 양치를 하는 사람들은 다 나의 명단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 잇몸이 망가져서 이빨이 없다 이런 분 외에는 대부분 양치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애기들 못한 외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4세에서 기본적으로 8, 90세는 전체적으로 내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분들 샴푸 자 머리털이 달린 사람은 다 샴푸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세제 다 써요 안 써요? 그래서 비싼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제품 이 사람이 써서 느낄 수 있는 제품 이런 생필품으로 일단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하잖아요. 애터미는 네트워크이긴 하지만 우린 유통사업을 한다고. 유통사업이 무조건 우리가 앱솔루트로 가고 해머미로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저는 칫솔 치약 같은 거 안 팔았어요. 다른 사람 달라고 해도 안 줬어요. 그냥 주고 말지. 팔질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딱 해머엠 앱솔루트만 팔았어요. 좀 그래서 진짜 많은 처음에 시작할 때, 초기 시작할 때 저희가 겪어야 할 혹은 내가 진짜 이 소비자들을 구축해야 될 그런 거를 진짜 많이 놓쳤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알리고
작은 것부터 이 내가 서서 감동되는 내가 서서 감동됐던 제품이 고무장갑이에요. 그리고 건전지. 근데 그 저는 포인트에만 딱 막혀 있어가지고 유통이라는 사업에 대한 개념이 없이 내가 포인트에서 30대 30이면 6만에 들어오게 되면 빨리 60만을 아니 30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앱솔트 3개 그리고 햄앤 2세트 이러면 30만 포인트 끝나는데 내가 칫솔을 몇 박스 팔아야 되고 고무장갑 몇 트럭 팔아야 내가 60만 포인트가 돼가지고 그 6만 원을 받을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런 부분은 뭐냐면 제가 애터미를 잘 몰랐고 제대로 그 핵심을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에 제품으로 말하고 제품의 날개가 달려서 일을 해줄 거라는 거를 제가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후회하는 게 그것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을 놓쳤겠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친척들한테도 저는 햄웸하고 화장품 아니면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타민C나 유산균 제가 나중에 제가 많이 알렸던 게 비타민C를 진짜 저는 먹고 효과를 진짜 봤어요. 저도 효과를 봤을 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도 그렇고 큰아이도 그렇고 작은아이도 그렇고 진짜 비타민C하고 유산균을 꾸준히 먹으면서 계속 아프던 아이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 감기도 아예 안 걸리고 그래서 그 명단이 어떻게 나왔냐면 선생님이 그러니까 명단은 여러 가지잖아요. 제가 지금 명단을 전개할 수 있는 부분도 다 같이 얘기를 할게요. 어린이집 선생님도 우리 애가 계속 아팠는데 안 아프니까 감기도 안 걸리고 1년 내내 어린이집 4살 5살 아이를 키워보신 엄마 부모님들 계시겠지만 병원에 안 가는 애들 없어요. 1년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감기거든요. 설사 그리고 모두 지나가는 병원 다 걸려요. 다 병원에 한 번씩 독감부터 다 걸리는데 저희 아내는 한 번도 그렇게 안 전체적으로 그 어린이집에 사내님과 다녔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친구의 부모를 소개를 해줬어요. 이 집 애기 엄마가 현준의 엄마가 애터미를 하고 있는데 뭐를 먹이는데 전화를 해서 좀 한번 연락해보세요 해가지고 그 명단들을 소개해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우리 원장님까지 어린이집 원장님까지 우리 아이가 지금 중국 가 있긴 하는데 그동안에도 그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원장님을 저번에 세미나도 데려갔었고 제품대도 체험시켜가지고 피부 관리도 해줬고 지금 추후로 우측에 사람을 가입을 시켜서 수당 어떻게 받는지까지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명단은 항상 저는 봤을 때 항상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부터 무조건 내가 써서 좋은 제품, 내가 감동받은 제품, 내가 쉽게 쓸 수 있는 제품, 사람들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알리는 게 내 그 전화번호하고 카톡 이런 사람 다 알려야 돼요. 이게 제가 저희가 사업을 한다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포인트도 빨리 올라오고 싶고 사업도 빨리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은 우리가 메인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어서 써서 바로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앱솔루트 우리 화장품하고 10종 체험을 해주면은 손님들이 바로바로 효과를 보거든요. 한 번 두 번만 해주면은 그리고 저희 팀에서 지금 엄청 많은 이런 스킨케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요. 동영상도 같이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어떻게 하는지도 항상 체험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계속 말하면서 이 동영상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 제품이 왜 이런지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걸 알다 보면은 소비자들이 또 제일 처음에는 조금 좀 이렇게 하다가 두 번 정도 영상을 제대로 보거나 이 화장품에서 일단 제품이 감동인 것 같아요. 제품에서 효과를 보면은 마음을 많이 내려앉히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를 많이 제대로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내 인맥들을 제대로 관리를 할 때 좀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이번에 이 취지가 고세마 때문에 고세마가 우리가 교재가 나오면서 우리 이런 우리 분당탑에서도 그래 이런 강의가 막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판매사 도전에 핵심을 준다고 할 때는 저는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화해서 무조건 제품을 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이 사업은 알리는 사업이잖아요. 써서 내가 예를 들어 명단을 다 작성을 해요. 이 집에는 애가 있고 왜냐면 전화번호 있는 사람들 내가 아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 집에는 애가 있어. 그러면 애기 먹을 수 있는 제품 뭐예요? 홍삼, 비타민C, 유산균, 애기 세라베베, 네, 세라베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애기 칫솔, 치아 그리고 뭐 나이 있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건강식품. 근데 건강식품 이 사람이 가정 형편이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하면은 오메가3 같은 거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뇌출혈 걸리면은 어떡해요? 그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오메가3나 유산균 같은 거를 미리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판매사를 딱 간다 하면 명단에 이름을 쫙 적어요. 친한 사람부터. 가족 중에 뭐 시어머니부터 시아버지가 다 적어야 돼요. 부모님, 형제, 막 친한 분들. 친한 분들은 우리 진짜 좋은 제품이 딱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고모, 이모 같은 경우에는 앱솔루트, 해모엠 정도는 먹어줘야 이쁘고 건강하니까. 내 가족이 건강하면 좋지 않아요? 내 가족이 이쁘면 좋지 않아요? 아프지 않고 이쁜 게 어차피 백신 시대에 아주도 살 날이 많은데 명단을 딱 내가 판매사를 가겠다고 하면은 그 명단을 좀 제대로 딱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한테는 어떤 게 필요하지? 뭐 이분은 요즘에 뭐 당뇨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럼 당뇨에 좋은 제품들을 내가 공부를 해서 리스트를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제품 있는데 당뇨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명단을 풀면서 판매사 도전을 하다 보면은 판매사 도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살면서 100명 이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명단이 50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내가 친한 분부터 근데 일주일 지난 뒤에는 이분들이 빨리 계속 후속을 해서 전화를 해줘야 돼. 효과 봤어? 화장품 어때? 쓰니까 어때? 뭐 얼굴이 막지? 하면서 소개를 또 그 다음 주 두 번째 주에는 우리 7일 지나고 8일째는 효과를 봤으니까 소개를 빨리 받아야죠.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해서 명단 작성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맥의 명단 작성들을 그렇게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팀장분들이 판매사 도전하고 내가 어느 정도 좀 파트너들이 생겼다 하면은 뭐 팀장이나 판매사 되는 분들도 명단은 어느 정도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새로운 명단은 계속 그 내 파트너 명단에 내 인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판매사 새로 나온 분들은 내 인맥은 계속 내리되 무조건 스폰서랑 같이. 근데 스폰서도 가끔씩 그 밑으로 사람을 가입시키거나 내리잖아요. 그러면 스폰서하고 파트너 인맥을 무조건 내 인맥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사업을 하면서 저는 그래요. 제가 친구들을 그렇게 만든 제 친구들이 하나도 저랑 사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에는 이 센터로 많이 데려오려고 생각했었고 막 데려오려고 막 애를 썼는데 그게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는 요즘에는 떨어진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성향이 맞는 파트너들한테 봐서 뭐 이분이 성향은 50대다. 그러면 50대 비슷한 파트너한테랑 가입을 시켜주고 뭐 이분은 젊다. 그럼 젊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저희 파트너가 관리를 제대로 잘할 수 있게끔 지금 이미 떨어졌던 위에서 가끔씩 관리하면서 떨어졌던 그런 소비자나 저희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 파트너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라인으로 제가 다시 재가입을 시켜주거든요. 좌우든 해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인맥이 좌도 우도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좌측에 놓았는데 관리를 안 해요. 제가 아무리 관리한들 어느 라인부터는 제 스폰서들도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분이 1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인데 후속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1억을 못 벗게 됐다.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사람을 내릴 때도 어느 정도 국장이나 본부장님이 됐을 때는 진짜 괜찮은 분들이 있으면 이분도 중요하지만 이분을 제대로 후속할 수 있고 제대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가입시켜주는 것도 서로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분한테도 도움되고 내 파트너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잘 되면 나한테도 도움되고 내가 잘 되면 우리 스폰서도 도움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조건 좌다 우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맥을 가릴 때는 진짜 제대로 성공시킬 수, 이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는 라인에 놓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맥, 뭐 본부장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본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조금 피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내 명단 다 써버렸어. 이제 없어요. 우리 아들한테 이랬어요. 야, 너네 반에 누구네만 제일 잘 나가. 누구네만 제일 잘 나가. 우리 아들이 엄마가 제일 잘 나가지. 엄마가 제일 잘 나간대가지고 내가 아니 나 말고 두 번째로 잘 나가는 분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내 인맥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아들 명단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쓸 수 있는 명단을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말하다 보니까 아들 친구 중에 누가 뭐 문구방에 엄마가 뭐 그 지금 하고 있대요. 괜찮대. 그래서 아들 말을 듣고 우연히 간 것처럼 설정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거는 그냥 가는 계획하고 설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애터미 하세요. 애가 어디 다녀요? 우리 부모님 다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공감대를 일단 공감대를 끌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회원으로 만들고 저희 소비자로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딱 봤을 때 우리 파트너 사장님도 회원도 있는데 수학 과외 선생님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 아들 4학년 때 수학을 되게 못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수학 과외 선생님인데 우리 파트너가 아무리 가도 제대로 이게 잘 관리가 안 돼 후속이 계속 찾아가도 딱 거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 과외를 시켰거든요. 과외를 시키고 우리 아들 과외하고 끝나가면 제가 과외, 애터미 과외를 시키고. 전 그래서 이제 우리 파트너가 국장님을 갈 때 일단 판매사까지는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수학과외 선생님을 또 연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분한테 또 소개를 해줘요. 수학과외 선생님. 그 영어 우리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또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딱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아빠가 목사님이고 엄마고 미리 얘기하지 왜 이제서 얘기했어. 그리고 커피숍을 한대요. 카페를 엄청 크게 한다고 전부터 알았는데 목사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인지 몰랐어요. 영어 과외도 하고 엄청 능력이 있더라. 그래 내일부터 당장 영어 배우자. 그래서 또 찾아갔어요. 가서 영어를 그거 하고 영어 수업을 시키고 회원 가입시키고 때가 될 때마다 계속 이 신뢰관계를 계속 오고 가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그래서 명단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명단이 계속 진행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명단이 있어야만 우리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중요해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항상 명단이 있을 때 이미 기보도 있는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밑에 계속 새로운 사람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계보도상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대 안에 있던 사람들. 얼마나 나랑 지냈으면 말 한마디에 다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근데 그분들을 다 냅둬서 시커멓게 된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그런 거를 다 범했고. 근데 그런 분일수록 이제 우리가 계속 후원을 하고 후속을 했었던 대상들인데 대부분 위에 있는 그 10대 안에, 20대 안에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 다시 뭐 어디 가든지 다른 라인에 갔을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계보도 상에 있는 인맥들을 좀 관리를 제대로 잘해서 계속 후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백만갑이라 백만갑을 하지만 모르는 사람하고 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신뢰 관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을 컨택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우리 아들 과외시키고 왔다 갔다 커피 마셔주고 과외에는 또 사람을 소개해주고 소개해주면 또 그 친해져요. 그 집 엄마랑 날 또 연계시켜주고 이렇게 유인하는 관계가 하지만 그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내 인맥들한테서 진짜 좋은 제품을 알려가지고 빨리 소개를 받고 이 사람들이 때가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 꾸준함. 꾸준함이 중요해요. 우리가 꾸준함이 없는 거는 명단 작성에서 꾸준함이 없는 거는 내가 이 사람들한테 계속 거절을 받는 게 싫어서 한 번 거절은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거절은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너랑 이렇게 친한데 네가 날 또 거절해 내가 이렇게 친해 너 이거 안 사줘?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얘하고 이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싶어서 한 번 두 번 외에는 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애터미 성공하는 분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몰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꾸준히 찾아갔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내 얘기를 듣고 알아먹든지 아니면 내가 교우 초대를 해가지고 이 안에서 세미나 안에서 알아먹든지 이런 부분들이 100%거든. 100% 이런 사례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가 꾸준히 우리 스폰서님이 꾸준히 나를 안내를 안 했다면 제가 애터미를 알아보고 이렇게 미친 듯이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꾸준한 초대 끝에 내가 애터미를 알아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모를 뿐이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애터미는 요즘 봤을 때 무조건 우리가 해야 돼. 어차피 쓰는 내가 사업자 아니어도 소비자로 남아도 진짜 대단한 소득까지 되는 이런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누구 여러분들도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르니까 안 타고 애들 그렇잖아요. 애들 모르면 뭐 계속 가르쳐주잖아. 야 이거 해야지. 이거 몰라. 이거 똑같아요. 모르는 사람 우리 파트너 금방 했을 때 나왔을 때 애기라 어른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금방 기었을 때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그 소비자들도 제일 처음에는 아예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계속 틱틱틱틱 해가지고 계속 이거 건드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분들이 애터미를 알아먹는 날이 왔을 때 진짜 그분들이 내 밑에서 진짜 큰 역량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분이 비록 능력은 없지만 그 사람 뒤에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올 수가 있거든요. 저도 요즘에 사업을 하면서 진짜 좀 애터미에 대해서 되게 감동되고 되게
예쁘게 생각하고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무한 단계라는 것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되게 놀라거든요. 내 능력이 얼마 정도는 안 되지만 진짜 내 파트너, 내 스폰서를 통해서 내 라인이 점점 해외로 나가고 나는 이거를 너무 잘 못하는데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내 부족함을 다 채워준다는 것 때문에 내가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애터미를 계속 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것 때문에 무한 단계의 힘에 대해서 진짜 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무한 단계를 내려가려고 하면은 이 명단을 계속 파고 파고 내려가야 하고 모든 사람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관리 후속 꾸준화 이 세 개만 있으면 우리 사업에서는 무조건 성공을 해요. 근데 꾸준함이 없어. 몇 번만 하면은 그만둬요. 절대 여러분들이 그 한두 사람이 거절에 무서워하지만 우리가 이 일은 그래 무조건 거절에 일단 먼저 마음이 든든해져야만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고 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한 시간을 한 줄 알았어요. 그 배만갑을 하고 있잖아요. 배만갑에 관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사장님이 진짜 신발도 막 닭군도 다 떨어지고 막 네, 발도 상하고 네 진짜 우리 분당탑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우리도 진짜 이런 거를 배워서 이 분당탑에 이 열기가 훌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배만갑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 누군가가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열 사람 하면은 거기 당연한 줄 알고 누구나 다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야 되는 줄만 알고 해가지고 붐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분 우리 사장님 같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분당탑이 더 활기차게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만갑을 할 때 요즘에 보니까 대부분 뭐 해모님 저도 생각하고 백만갑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까? 효율적으로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파트너들이 그냥 갔는데 뭔가 효과라도 볼까? 어차피 발을 한 발 내딛고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에펜마에서 이런 거 하는 것도 진짜 큰 용기거든요. 근데 그래도 같은 값이면 성과를 보고 내가 뭔가 결과가 나오면 더 좋잖아요. 그 보니까 요즘에 대부분 해모임을 돌리고 여기에 해모임을 돌리고 뭐 우리 유산균이나 비타민C는 다 꽂아서 두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해모임이 하나 그 82,000원에 산다 해도 하나당 1,366원이에요. 그 비타민C랑 유산균 다 하고 나면은 그 한 곽에 우리가 손님들한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손님한테 주는 돈이 그리고 우리 그것까지 사면은 1,700원 정도, 1,600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서 내가 효과를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데 이것도 내 투자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투자가 없는 사업이어도 저는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비즈니스니까. 그런데 저는 한참 생각했을 때 저번에 다른 팀에서 하는 것도 봤고 저도 오늘 이 가격을 선택하고 왜냐면 하루 100명을 하면은 1,700원이라 해도 1,000원이라 해도 100명만 만나면 그 비용이 얼마예요? 만만치가 우리가 그냥 무시할 비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두 번은 가능하지만 꾸준히 이 100명을 만날 수 있는 걸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비용 충담이 가능할까? 그래서 생각했던 게 여러분들 좀 이렇게 백만갑 할 때 일단은 내가 자주 못 보는 사람들이야. 뭐 전철에서 일단 나는 일단 훈련을 하고 싶어 할 때는 그냥 뭐 팝핀만 주면 되거든. 우리 40원짜리 그거를 사가지고 그냥 돌리면 돼요. 일단은 알리는 거니까. 내가 일단 이 용기를 가지고 내가 훈련하는 단계니까. 일단 이런 거 하시고 그리고 좋기는 자주 볼 수 있는 곳이 좋을 것 같아요. 상가 같은 데가 그래도 무조건 좋죠. 왜냐면 여기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상가에 가서도 내가 해멈 하나 주고 가끔씩 해멈 하나만 주고 끝나나요? 사장님하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 그분은 하나 주고 감기 걸렸다 하면은 내가 하나 따먹고 그 사람 하나 주고 옆에는 신랑을 주고 이러잖아요. 안 그러나요? 저만 그러나요? 그리고 갈 때 또 뭐가 없나 또 감기 기운 있어요. 그럼 홍삼에 이거 해서 다 드세요. 막 이런 거를 돈은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인심도 많이 썼고 근데 백만갑을 갑자기 하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상태에게 백만갑을 하면 하루에 얼마까지일까 해가지고 그 정도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내가 해모하면 이 사람 한 포서서 이 사람이 내일 아침 불덮을 때 일어나서 막 날아다닐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를 먹고 두 개를 먹고 이 사람이 과연 그 해모임의 효과를 볼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어떤 거냐면 이 사람한테 내가 소비자한테 줬을 때 오래 남겨놓을 수 있고 자주 내 생각나는 제품을 어떤 걸로 줘야 될까? 그리고 비염도 많지가 않아. 그래서 생각했던 게 우리가 휴대용 물티슈 있잖아요. 2,000원에 3개거든요. 평균치면 하나에 700원이에요. 그리고 그게 내 스티커를 다 스티커를 제작을 하시잖아요. 스티커를 붙여놓는 거예요.
우리 물티슈는부터 우리가 생각해보면 부동산이나 어디에 갔을 때 저 옛날 부동산 했잖아요. 미끼를 많이 부렸거든요. 그때 머리만 하면 행주, 물티슈, 그리고 이, 그, 티슈를 뭐라고 해야 돼요? 뽑았은. 우리는 미용티슈라고 하죠. 그런 거를 많이 뿌렸어요. 왜냐면 그거 볼 때마다 이 부동산에 분양하는 생각이 나라고.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애터미 이거 캡 위에다 우리 스티커를 붙이면 20장이잖아요. 이 사람 쉽게 안 버린단 말이에요. 쓸 때마다 내 생각을 해. 아, 애터미 왔다 갔지. 애터미, 이 애터미 진짜 좋네. 우리 물티슈 진짜 좋지 않아요? 물티슈 다단계, 네트워크 회사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매출이 진짜 많아요. 그만큼 물티슈가 좋고. 그리고 대부분 분들 보면은 물티슈를 다이소나 아니면 아주 저렴한 거를 쓰시더라고요. 애기 엄마 외에는 기본적으로 진짜 1,000원짜리 쓰는데 그거 진짜 안 좋거든요, 품질이. 근데 우리 물티슈를 딱 줬어. 쓸 때마다 너무 좋아. 그분이 감동을 해. 근데 내가 3일 뒤에도 다시 갔어. 오, 그 물티슈 너무 좋던데요. 제 생각 날까요, 안 날까요? 그 또, 아,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제품, 우리 휴지 같은 것도 좋잖아요. 저, 해모임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알리는 거는 100만 가야 하면서 애터미란 걸 알리고 애터미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러 효과를 보게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제품의 우수성, 애터미의 나중에 이 제품이 어떤가를 먼저 100만 가면 사람들 소비자를 만들고 저도 외압이 우리 고객이잖아요. 우리 남 진짜 큰 손 소비자예요. 큰 손 소비자. 본부장에서 한 국장급, 팀장급은 다 큰 손 소비자예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는 소비자를 찾고 소비자한테 우리 제품 우수성을 알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제품을 주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두루마리 휴지도 좋고요. 미용 티슈도 그것도 2,100원에 3개인가 그렇죠. 휴대용 휴지도 그렇고 그리고 아 그거 너무 좋아요. 우리 그 밴드. 밴드가 너무 좋잖아요. 밴드가 엄청 저렴하거든요. 2,900원인가 30개죠. 저는 밴드를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요. 그러면 어? 애터미 밴드도 팔아요? 우리 아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손이 다쳐서 줬는데 이튿날에 왔는데 저녁에 왔거든요. 한 26시간 정도 지났는데 저하고 그러더라. 엄마 역시 애터미야. 탄력도 좋고 신체체도 좋고 다른 밴드는 하고 물만 다치면은 이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걔가 아침에 저녁에 했으니까 세수도 하고 학교 가서 환수도가 손도 씻고 뭐 다 했는데 저녁에도 안 되네. 엄마 역시 애터미 신수소도 넣고 진짜 밴드가 떨어져 안 돼 엄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저렴하지만 저희가 3개, 4개 정도만 줘도 비용도 얼마 안 되거든요. 30개니까 하나당 30원이 되나요? 네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애터미 제품 써도 오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이 갈 수 있는 제품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제품을 우리가 많이 이런 손님들한테 돌아다닐 때 쓰는 게 오히려 저희 사업하는 도움이 되고 애터미 지금 100만 갑을 하는 취지에 되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수세미도 그렇고 닦을 때 아 애터미 너무 좋다. 고무장가 이렇게 고리가 있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싼 제품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관계심을 유지가 했을 때는 내가 어차피 여기 선후배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제품 샀으니까 이 사람들이 물티슈도 좋은 거 느꼈고 이 밴드도 좋은 거 느꼈으면은 그 세 번째 다시 휴지까지 줬을 때는 이게 제품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해모임도 들어갈 수 있고 앱솔루트도 들어갈 수 있고 유산균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어떤 거든 그 다음부터는 큰 건들이 들어가도 이 사람들 거부감이 없다는 거 이미 그 앞에 잔잔한 것들 때문에 이 애터미의 우수성 제품의 우수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람들이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그 어떤 제품을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도 이분들은 이 제품을 잘 받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좀 많이 진행해 우리 캡슐실도 너무 좋잖아요. 캡슐실도 뭐 지퍼 작은 지퍼백 같은데 해가지고 두세 개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활동할 때 쓰는 것도 너무 좋고 저는 좀 여러분들이 우리 리더분들도 그렇고 우리 100만갑을 하는데 비용도 적게 들고 이 사람들을 잘 유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리더들도 그렇고 분단탑에서도 그렇고 진짜 많은 걸 서로 공유하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땄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다닌다고 사람 만난다고 거기가 성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는 도중에 그리고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또 염색약을 무조건 염색약을 진짜 우리 팀에서 제일 많이 활용해요.
저희 기소 염색약 딱 봐서 손님들한테 수시로 얘기해요. 오, 머리가 염색할 때가 됐네요. 염색은 그냥 진짜 어지간한 분들한테는 다 염색이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흰머리가 나왔네. 염색할 때 되면 사무실에 한번 오세요. 아니면 제가 한번 갈게요. 아니면 염색약을 이렇게 해서 염색약은 한 번 쓰고 대부분 실패를 안 해요. 근데 좀 흰머리 많은 사람들한테는 오지나 이렇게 검은 머리를 채취를 잘 할 수 있는 거로 잘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제품은 그래서 애용이에요. 애용. 저는 우리 제품이 금방 나왔을 때 염색약 3C가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우리가 너무 좋은 제품이 나왔다. 흰머리가 엄청 많은 사람이래요. 근데 그게가 멋내기용인데 세치용으로 너무 이렇게 세치가 심한 사람한테 했다가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사기꾼들이라고 다시는 우리 사무실 앞으로 지나가지도 않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품을 그리고 막 우리 3이었는데 너무 노란색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내가 안 써봤어. 나오기 전에 홍보를 다 해버렸으니까. 그거 진짜 요즘에 우리가 진짜 이런 제품 필요했는데 엄청 노랗고 너무 이쁘게 나올 거다. 황금빛으로 변할 거다. 이랬는데 아니잖아. 그렇게 우리 거가 자연스럽게 이쁜 고급진 노란색이지. 그렇게 황금 붉게 나는 그런 노란색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이 제품들을 할 때 우리 자체가 애용이 진짜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팔코에서도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애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애용을 제대로 해가지고 내가 이 제품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알고 내가 소비자들한테 이제 전달했을 때는 더 큰 믿음하고 신뢰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거의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거의 여러분들한테 이미 많이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요. 면담 작성을 아무리 말이 한들 내가 안 움직이고 내가 안 하면은 아무런 결과도 안 나오거든요. 백만갑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본사에서도 진짜 많은 것들 해서 고시마, APR 뭐 모든 거를 요즘에 소상 클래스도 어제도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본사에서 진짜 이렇게 많은 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활용을 하나가 중요해요. 내가 이 사업에서 성공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그러면은 내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내가 소비자 만드는 거는 아까처럼 백만갑을 해서 무조건 이 제품을 계속 알려야 돼요. 꾸준히 매일매일 내가 거점을 정해서 오늘 여기 갔다, 내일 여기 갔다, 모레 여기 갔다 하는 게 아니라 133 하듯이 거점들을 우리 133 하듯이 거점을 세 곳으로 나눠가지고 오전에는 여기, 오후에는 여기, 저녁에는 여기 이렇게 뭐 20명이든 거점을 꾸준히 다닐 수 있는 거점. 저 어디 가면 그래서 난 저녁에 왔다고 혹은 화요일 날 가는 곳이 있어. 그럼 오늘 화요일이구나 할 정도로 저희도 옛날에는 다녔던 곳이 그런 게 있어. 우리만 가면 오늘 목요일이에요? 오늘 화요일이에요? 오늘 월요일에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점을 딱 제대로 정해서 매매 오늘 갔는데 또 까먹어서 오늘 요즘에 그 백만갑 우리만 하면 아요? 애터미를 하는 세미나 가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다 애터미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다 백만갑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하루하도 안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백만갑 중에서 진짜 지구전성으로 하고 꾸준히 하고 더 성실하게 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은 왜냐면 어차피 이 사람은 소비자예요.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는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꾸준히 거점을 정해서 꾸준히 가는 거를 좀 추천드리거든요. 하루 이틀 아니라 꾸준히 가는 거. 그리고 처음에는 저는 우리가 그 어제도 얘기하다시피 진짜 많이 들어주고 친근감하고 신뢰. 신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파트너들도 왔다가 사라지거나 같이 열심히 하려고 했던 파트너들이 안 나오거나 없어지거나 이 사업에서 그만두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 사업 어느 정도 했던 분들은 다 겪었을 부분이고 그만했던 분들도 아마 아실 수는 있을 거예요. 저는 좀 이런 부분은 나랑 같이 하는 파트너가 그만한다 할 때는 꼭 나를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이 한 번을 계속 우리가 새로운 신규들 한 번 차에 태우고 한 번 세미나 오는 것도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 사람이 애터미 사업을 알아먹는 순간부터 대하는 태도나 뭐가 이게 조금 틀려지거나 아니면 막 너무 사업자로 막 이렇게 좀 그 사람이 힘들거나 해서 이 사람이 떠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이 사람이 속도는 다 틀려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나의 좀 잘 알아먹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우리가 최대한 모든 분들이 이 안에서 사업자는 아니어도 진짜 제대로 물건을 쓸 수 있는 소비자로 남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저희가 뭐예요? 연금성 소득이잖아요. 이 사람을 겨우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가버렸고 이 사람 가끔씩은 우리가 소비자 마케팅으로 가면 더 많은 소비자를 만들어서 갔으면 더 좋을 수 있는데 직급자 마케팅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파트너들이 속도를 제대로 잘 맞춰주는 것도 이 사업에 하는데 도움이 될 거거든요. 왜냐면 이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그래 시장에 요즘에는 좋은 제품이 너무 많아요. 애터미 절대 제품 절대 가격도 많지만은 세상에는 좋은 제품이 널리그리 널렸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은 물티슈 휴지 정도는 쓰지만 옛날처럼 진짜 뭐 화장품 뭐 다른 거 다 쓰고 싶어 다른 데로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분들이 우리 제품을 꾸준히 쓸 수 있고 수당이라도 몇 개 받아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계속 신경을 써서 끝까지 사람들 붙들고 간다고 하면은 그게 진정한 오토십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하다가 안 쓰시는 뭐 다 쓴다고 하지만 안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우리도 어디 달리다 보면은 애터미 하세요. 아유 옛날 애터미 했는데 지금은 뭐 안 해. 그럼 뭐 쓰세요? 한 게 안 써. 뭐 몇 개만 뭐 비비크림이나 선크림 이 정도밖에 안 쓰더라고. 근데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했던 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50까지는 쓰지 않아요. 사업자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 안에서 애터미 시스템에 있었던 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50가지 이상은 꾸준히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파트너들 대할 때도 파트너보다도 진짜 나의 진성 고객으로 잘 모시고 이 진성 고객이 능력이 되면은 한 달에 돈 두 번 받아가고 조금 속도도 하면 세 번 받아갈 수 있겠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제대로 관리를 해서 돈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꾸준히 받아갈 수 있게 해도 그 사람한테 도움되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있는 분들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가지고 내 사업에 계속 지속적인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진짜 애터미 제품을 너무 잘 만드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애터미에서 소득도 되고 소비하면서 소득되고 내가 진짜 이 나온 돈으로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이 나온 돈 1년이면 6만 원씩 나오다 70만이에요. 14만 원씩 나 12만 원씩 나오면은 진짜 120만 140만이잖아요. 큰 돈이거든요. 어지간한 우리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1년에 명품백 하나씩 삽니까? 그, 뭐, 막, 10돈짜리를 목걸이를 하고, 뭐, 하고 다녀요?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이 모이다 보면은, 내가 1년에 한 번씩 명품백을 살 수 있고, 진짜, 금을 이렇게 3돈짜리, 자, 팔찌 3돈짜리, 다음에는, 뭐, 반지 3돈짜리, 이렇게 끼고 다닐 그런 여유를 부를 수 있는, 진짜 멋진, 그것만 했을 뿐인데, 내가 1년에 한번 나한테 뭔가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소비자들이 애터미에서, 진짜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진짜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단 작성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꼭 하시고 실천을 하세요. 실천을 꾸준히 하시고 후속 관리를 꾸준히 하고 초대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정상에 있을 겁니다. 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